시작하는. 안녕, 선생님. 어땠어, 민서야? 재밌어. 재밌었어? 안녕하세요. 엄마표 코딩 채널의 엄마 멘토입니다. 여러분, 혹시 엔트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엔트리는 네이버 커넥트 재단에서 운영하는 코딩 교육 사이트입니다.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코딩 수업에서 이 엔트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엔트리 사이트에서 학습을 시작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실제로 저희 아이와 초반 학습을 진행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를 켜시고 인터넷 브라우저로 들어갑니다.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엔트리를 검색합니다. 엔트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먼저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주세요. 엔트리 로고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바탕화면에 끌어다 놓으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엔트리 사이트에서 회원가입부터 해보겠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아래쪽을 보시면 회원가입하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를 한 후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 계정이 있으시면 네이버로 회원가입하셔도 되고 없으시면 엔트리 계정을 따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이의 엔트리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회원가입 마지막 단계입니다. 회원 유형의 일반을 체크하고 성별도 선택해 줍니다. 닉네임을 입력하고 작품 공유 학년도 선택해 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부모님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메일 인증까지 진행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인증을 하고 돌아오면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를 살펴보시면 생각하기가 있는데요. 생각하기에 있는 엔트리 학습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학습하기를 살펴보시면 1번 첫걸음에 쉬움, 중간, 어려움으로 레벨이 나뉘어져 있고 화면 아래쪽에는 2번 발견도 있습니다. 발견에는 엔트리로 만들 수 있는 여러 작품 예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쉬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7살인 둘째가 실습 도우미로 나와주었어요. 민서와 1단계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민서가 이거 읽어줄래? 와우! 이 이상한 숲에 손님이 오다니 오랜만이군. 너처럼 작은 아이는 숲을 벗어날 수 없어. 쿠키를 먹으면 몸이 커질지도. 잘 읽었다. 그럼 시작하게 한번 민서가 눌러볼까? 잘했어. 우리 이쪽 화면을 한번 보자. 이쪽 화면에 누가 있어? 얘 이름은 엔트리봇이야. 엔트리. 쿠키는 어디 있지? 여기 있어. 쿠키는 여기 있고 화살표는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여기 있어. 시작하기 버튼도 있고 밑에 힌트 보기도 있는데 우리 힌트 한번 볼까? 응. 1단계 힌트. 엔트리봇이 움직여야 하는 순서대로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아래 블록을 연결해봐. 앞으로 가기 블록이 몇 개 필요할까? 쿠키는 지나가면 자동으로 획득할 수 있어. 이렇게 써있어. 몇 칸까지 가야 화살표까지 갈 수 있지? 몇 네 칸을 칸? 가야 되지? 네 칸. 그러면 앞으로 가기 블록을 몇 개 갖다 놔야 되지? 네. 여기 밑으로 한번 끌어다 놔볼까? 여기서 클릭하고 또 해볼까? 다 됐다. 이제 그러면 뭘 누르면 돼? 시작하기. 그럼 시작하기를 민서 한번 클릭해볼까? 우와, 성공! 제법이다. 모든 모험은 첫걸음이 필요해. 어땠어, 민서야? 재밌었어. 재밌었어? 여러분들도 한번 자녀분과 함께 직접 여기까지 따라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5단계 반복문부터 시작해볼게요. 그럼 안녕!